국제죽은 한림읍 귀덕리. 한림리 다음으로 마을 규모가 컸던 귀덕리는 4.3 발발 당시만 해도 1구에서 4구까지 나눠져 있었다. 이 중에서 2구는 해안마을이었고 나머지 1구와 3, 4구는 해안마을에서 중산간까지 마을이 이어져 있다. 우리 그 당시에 우떠른들한테 들은 말이 우리 귀덕 그 당시에는 삼리가 다 한 마을 되니까 700 내지 800이라 쉽게 말하면 귀덕리 800호 800호 이렇게 쓰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하는 식으로 거리도 동서로도 한참 남북으로도 한참 그냥 오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나니까 뭐 그때야 우리 어려우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잘 납니까마는 경대에 갔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은 밭농사를 하거나 또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렵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마을은 50 총선거를 전후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산에서 내려온 이들과 마을의 일부 지식층들이 총선 반대 분위기를 유도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불안했던 마을 사람들은 무작정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했고 하나 둘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위험이 덜했던 해안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남아있기도 했다. 방화도 해버리고 이게 먹고 찌를 죽여볼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간 거지. 뭐 사상적으로 이제 50생을 뭐 반열하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래는 숫자가 몇 되질 않고 위에는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저 그 가장을 해서 이제 나오니까 결국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경찰 가족이나 어쩌는 거 뭐 있게 되면은 결국 방화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 뭐 그 리민들이 이거 결국은 정치가 잘못돼서 맞을란다 뭐 이런 취지는 없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 50선거 당시는 우리가 저띠 전체적으로 그 저띠 그 50선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 저띠 산에 가온 그 가온 기억이 있고 뭐 축창해 가지고 뭐 그 올라가든지 하니까 올라가십시오. 누가 마신? 야? 누가 축창해? 아이 이 동네 따님이 뭐 축창회 호라 하니까 뭐 홀뚜시 올라갔는데 그때 내려오라는데 나가 배에 가버렸다. 동네 분들이 젊은 분들이랑 이제 우리 형님들이랑 다 이제 올라가는 것을 같이 올라가려 하되 뭐 거기 가봤자 그렇고 여기서 봤자 그렇고 뭐 그 사람 내가 뭐 투표를 하지 말랴 투표를 집에 아자보면 되는 거고 가지 않아도 되고 투표를 하려 가정했자 어디 무슨 기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가보는데 뭐 한두 사람 가면 뭐라 없네. 그래서 그 우리 친족 그때 뭐 우리 팔촌 형님들이 두 분이 이웃 뒤에 있었잖아요. 그분들도 안 가고 우리 그자 집에서 그날 살았는데 이거 집에서 살면서 아까 말대로 조마조마 해가지고 이거 산사람이 올라나 경찰관이 올라나 이거 어느 쪽이라든지 이거 이제 가택수사 오진 않을까 이거 두려워가지고 좀 그 옛날 말로 이제 고팡에 가서 고부멍 그렇게 해서 헌 낯대로 살아봐도 아무런 뭐 기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린 지낸 보니까 말째 그 산에 갔다 온 사람들 말은 뭐 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바로 좀 역사가 짚은 것으로 뭐 어디서 무슨 거 와가지고 어떤 거고 그때 무슨 사건이 많이 나왔단 말이 있어마지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혹 피해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저는 반대한 거는 그때는 이쪽이 지금 힘이 약했고 이제 산에는 이제 그 방꼬나이 거지 결국은 귀덕리 전체에 이제 숨어서 방어를 하고 결국 이제 그 저 먹고 그 칼 들어서 이제 죽창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자기 그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올라갔고 또 이제 안 올라가면 그게 명단 적어서 결국은 이제 먹고 그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은 이거 다음에는 칼로 맞아 죽는다든가 또 집에 이제 방화가 되는 그게 이제 위험해서 이제 그때 선거를 반대지 그때는 지금 같이 뭐 여야가 뭐고 먹고 뭐도 모르고 이게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나라에서 행사를 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뭐 이제 결국 이게 우쪽 폐지다 안쪽 폐지다 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하고 또 이제 집안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또 전부 뭐 해서 저 이제 돌격인가 어딘가 이제 집전에서 그날도
이거 이비가 문제가 아니오. 가서 거기 실려서 뭐 죽을 정도로 지금 비 맞으면서 가빠 쳐서 결국은 야산에 살다가 저도 아침에 지금 내려와 보니까 그때야 이제 그 먹고 그 아래 결국은 그저 경찰관들이 결국은 이제 그때 올라와서 뭐 진압을 한들이야. 결국은 그 뭐 별표 됐어요? 아, 아니 걔는 50선거 그, 반대 후회지. 저 선거 끝난 때 그래도 서북천년들 온 때 그저 무슨 조건을 붙이지 않고 좀 요놈 저놈 나쁜 놈이 누가 좀 손짓만 해도 그 심하다가 그렇게 뭐 뭐랄까 저 구타해 보니까 우리 불쌍한 농민들은 뭣도 모르고 말이 맞아놓으니 뭐 나쁘다는 그런 거죠. 지금 아, 너무 나 뭐 알아 이게 무슨 뭐 50선거가 뭐 나쁜 건지 50선거가 좋은 건지 찬 반대가 뭐 좋은 그 모르는 그런 대로 한 건데 무조건 그냥 확률 똑똑하고 좀 뭐 한 놈은 조져보는 판이라는지 사람들이 그런 놈 조정할 거라. 뒷날 토벌대는 산에 올라간 보복으로 마을에 들이닥쳤다. 이날 마을에 첫 희생이 있었으니 속칭 소주의 괴에서 마을 청년들이 총살당한 것이었다. 소주의 괴. 야, 여기서 이 5월 11일 날 마을 사람 세 사람이 있죠. 죽은 거 아닐 거예요? 네. 예. 그건 이유는 말씀. 이유사가 무슨 오시상가 무슨 그런 반대했지 죽이는 거 죽이. 가게들 뭐 그저 먹고 알아 죽였었나? 가게들 뭐 자기 또 온라인을 뭐 그 당시 아 어린애들이 있고 단지 소에게 물 먹이러 나갔던 순박한 청년들의 죽음 너무나 억울하고 기막힌 일이었다. 아이 그때 쓰레린 게 그 조금 오면 어디 정찰에 나가 무서워. 아 수업은 독재 뛰는 식으로 좀 야망 짓는 거 항대에 다 올리는 걸 다기는 다 올리면서 가면 너 오다니한테 오나인 게 야망 짓는 데 어디 이름 쏘고 고맙을 거기 그 주악주악 했던 쏴주지. 주신 명이 이제 피신하는데 먹고 여민 사람들은 그저 옷가게 왔더니나 풀밭에 줘버리고 그놈들은 그 어린아이들이니까 단체로 이제 애 여기 가자 여기. 이 괴한테라도 숨진 이끄지오라도 막 떠나오니까 뭐 도망가다 죽은 거죠. 이제 여기라도 숨으려고 왔다 보니까 막 떠나오니까. 이날 소주의 괴에서 귀덕 일례 청년이었던 현주순, 김원석, 조상옥 등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10대의 어린 소년 한 명만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육지로 몸을 피신했다. 이후에도 토벌대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은 계속됐다. 밭에서 일을 하던 장순백 씨와 오술생 씨가 총살을 당했고 중학생 김계준이 죽임을 당했다. 이쯤 산에서의 습격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남아랑 현도춘 씨가 죽고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다. 12월에 접어들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사나워졌다. 12월 5일경 마을의 집단 희생 사건이 벌어진다.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한 뒷날 토벌대가 마을 청년들을 마을 향사에 집결시킨 것이다. 48년 12월 4일경 한림 주둔한 군 일개 중대가 와가지고 부민 전원을 집합시켜가지고 들어봤어요? 예, 젊은 사람들은 전부 학교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예, 형님하고 육지 형님도? 예, 전부 갔죠. 전부. 그 이후에는 또 바깥에 날랐습니까? 그 외에는 집에서 식사를 이제 아침 정도는 말이다. 식사를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식사를 가져가 봐가지고 식사를 먹다가 하면 이건 죽은 걸로 그러니까 죽거든 살아온 사람. 근데 할아버지는 강병호 씨는 그때 함께 갇혀 있다 엄청난 고문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부재하고 풀려났다. 그게 처음 들어간 저 산에 연락 안 있느냐 이런 말 묻더구만 물어서 아니구라 안 있다 저거 하니까 그. 그렇게 막 벗어가니까 또 막 뭐 구두발로 막 차고 구두발로 찬도 살 많이 죽었는데 구두발로 차면서 해도 아니 그런 막 벗으니까 이제는 전기 추정하는 거라 전기 추정은 사람 죽어지려고 경해도 막 말도 제대로 고치는 것 같아요. 경 막 도깨비는 그 사람들이 또 문출러요. 처음에는 그게 일단 한 나도 한 일주일만이 나왔어. 기회에 막 그뒤 학교 그뒤 들어간 방에 들어간
장수가 건준비에 떠구만 막 사람들 끌어다니고 막 딱 죽여버리나. 괜히 이 동네에서 산 사람이, 나영과 들어간 산 사람이 한 열몇 명 들어가서 한 그 나오지 전이 건준비 나오고 나 나올 때는 세 사람 나왔어. 내가 전능이 공원 내가 살긴 살았는데 지금도 뭐 하건데 앞은 참 이젠 참 나도 75, 75까지는 오래 살았는데 산 사람은 그때 간 산 사람은 나뿐이라. 이창봉, 강정성, 강창호, 김일수, 강천부 등 한림 국교로 이송된 대부분의 청년들은 12월 9일 학교 부근에서 집단으로 총살을 당한다. 당시 무장대의 습격을 알리기 위해 군을 찾았던 이영호 씨는 역으로 산 사람과 내통했다는 오인을 받아 수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다. 난 지서에 가본 후에 여기서 또 집 앞에 또 끄집어 간 모양인데 난 지서에서 얼마 동안 굴에 씻다가 이제 거기서 서북청년과 특별중대인 한 것이 있어. 아주 악질인데. 그래서 또 그걸 넘겨줬단 말이야. 언론관계에서 한림국민학교 왔어. 지서에서 그런 얘기 불어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한림초등학교에 수감된 이영호 씨는 혹독한 고문과 취조에 시달린다.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질 정도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난 나 고문해서 너 그런 걸 봐주지도 않고 말이야. 오히려 산 넘어가 통했다고만 하는 판이니까.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습격 뜨느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그 날 저 오후에 트럭에 타고 이쪽으로 나갔어요. 이쪽으로. 여기 네. 어디 요 안쪽에 차 세워가지고 타라고 했어요. 네. 요 앞으로. 이틀 뒤 수감돼 있던 청년들은 인근 마을의 청년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현재 수원초등학교 근처로 옮겨진 후 총살을 당한다. 그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영호 씨는 고통스럽게 당시를 회상한다. 여기 이쪽에 일렬 행대로 이렇게 세워놔서 네. 저쪽으로 돌아서라고 해서 또 그놈들은 그 특별중대는 이쪽으로 이렇게 또 일렬로 행대로 세워놔서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됐어. 이 선생님 총소리 나는 순간에 그냥 네. 저기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지? 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까? 다 거제 죽었을까? 확인 뭐 죽은 사람이 확인 안 했습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죽인 다음도 다 돌아본 거죠. 돌아보서 여인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말이야. 움직인다고 그래서 때리고 뭐 또 총 쏘고 그. 근데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심정은 뭐 무의식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제 다 나의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절망감. 그 혼돈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영호 씨는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인 고통을 속으로 삭이며 고단한 세월의 파도를 넘어야 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막이 손상돼서 보청기에 의지하고 불편한 다리는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12월 9일을 전후해 토벌대에 의한 마을의 학살극은 계속된다. 12월 11일경 양재수, 고덕봉 씨가 한림초등학교에서 총살되는가 하면 18일에는 김여옥, 이연보, 이원석 세 사람이 한림다리에서 총살을 당한다. 곳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비명에 갔다. 저는 그때 서북청년들 막 늘어진 때에는 그때 오란 둘이 오란 잡아갔을 때. 몇 시에입니까? 한 시방 것 되면 한 8시 넘은 때라 마시면 한 9시쯤. 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마시? 예, 아무냐 그저 산에 연락만 힘드는 그 말은 또 알아집니까? 그거는 저 그때 말도 안 거 그저 잡아가면 난 모르죠. 어디로 잡았습니까? 저 요 그 어디 포머리에서 했는데 그때 인혁집이 신대난 그 집이 잠자한테나네 우람 잡아간 날. 잡아간 날 잡아간 한 6일 시험 돌아갔을게. 울민 어떤이 마치
울어봤자 소용없네. 아방 얼굴 모른 딸이 이제 신 하나이다. 남편을 잃은 서름을 채 사귀기도 전에 고 기생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성 쌓기에 동원된다. 여기 가지고 성 쌓고 뭐냐 성 밖에서는 그 가시 핏가시를 해가지고 막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해도 이놈들이 다 치고 들어와서 문이 있었다. 통하는 문이 있었다. 그 해가지고 형 한 거다 이게. 바로 요 수족 신디가 10초다 뭐 보충낚시잖아요. 보충낚시 여기서 이 성 높이는 맛이. 높이는 이거 아마 이거 차분하지 한 2m 50 정 2m 50 정도 쌓았어. 당연히 높게 쌓았어 이게 우리 성 사기가. 3m 영틀리도 못해. 예. 아이고 다 우리 길이 곱도 더 넘었지 뭐. 성수할 때 이제 지금 저 그저 삼리 그 마을로 이 대림광 우리 귀덕 사이로 해서 쭉 이 요 밑에까지 성산은 그때 뭐 그 호호마다 매집에 한 산속 나가니까 이건 뭐 그때는 누나 없이 뭐 남자 옷은 집은 여자 뭐 그렇게 다 갈 때는 그때는 별 그 싼다고 해서 어떤 그 장례 받거나 구해 받거나 그런 건 없었다. 알통원에서야 벤도 싸고 가서 호로중일 싸다가 또 저물아 가면은 어둡기 전이 전분 내려오고 또 벌 가서 한 8시 7시 되면 또 올라가서 또 밤 지어 날르고 그래서 성을 쌌죠. 예. 성산 이후에 보초도 쌌어? 아 보초도 쌌어. 보초 어떤 식으로 근무했어? 보초는 아무것도 그 제 대창 하나 뺏기는 없어. 뭐 왕대에서 대창 뺏기는 없고 아무 맨주먹인데 밤이 가끔 거길로 멀 근처만 나도 간이 들러킬 수 있긴 없어요. 뭐 수압 가면 우리까지 대까지 뭐 의지가 있으니까 뭐 수압을 테니 뭘 발짝 쓰리면 다르긴 나도 도망가 불고 도망가면은 또 아래 응원대가 그 응원대인지 원 뭔진 몰라도 딱 도매식 해가지고 이 새끼들 어디 내려오는 경우면 중간에서 좀 아 죽도 살도 못해서 기덕치고는 멀라 사람들이 제일 악 크게 고생을 받았죠. 이건 그래도 귀덕길이는 해변가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무서우면 해변이라도 가서 물이라도 꼬라져야 볼 수가 있니 나도 개껏바위 가서 며칠 숨은 적도 있었어요. 뭐 물을 오면 물에 빠져서 목숨을 숨만 쉬면 살 수 있는데 모른 밭에서 걸리면 이건 위험하니까 이 바닷가에 가서도 숨을 적 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밀론형에 성 싸가지고 조선마간 요지 현안수입대가 저 중간에 요 저쪽 밭에 있는데 여기도 조선막 여기도 하나 셔나고 50m에 하나씩 셔서다 또 넘어간 한 50m에 셔나고 넘어간 이 밭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이거 성이라 싶대 쭉하게 절에 나가 저 기독편들에 나갔어요 성은. 말에선 순번을 정해 입초를 서기 시작했고 강명수 씨는 당시 입초를 서던 중 산부대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게 된다. 예, 저주했었다. 이거 이불하게 12번인가 들어집게. 주로 어떤 식으로 폭격해 옵니까? 폭도하기나 그 우리가 근무할 때니까 이렇게 폭도가 이 그 큰 질로 바로 그 놈들이 안 왔었다. 밭들로 성 넘어 들었지. 성에 가시 싸고 해도 걔도 넘어 들어갔어요 그놈들이. 그 보초 근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교대 근무했습니까? 예? 보초 근무. 아 교대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교대식으로 한 사람이 한 시간씩. 이들 그 이제 미사무실 그들 그 경찰이 살아났어다. 거기서 우리가 배치형 총매형 보내고. 우리가 헌데 와가지고 했는데 경찰 헌데 와나 싶지게 걔는 그 공격 초에 폭도던 때는 바로 우리 이 성에 세워둬서 총을 쏘니까 뭐 우리 바로 우리를 내려와가네 총을 쏘아시면 바로 우리 우로만 총 쏘아주니까 뭐 성이십니까
그 총 맞은 부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이 이겁 쪽에 일로 일로 들어가가지고 용안대 여기입니까? 예. 여기 와서? 예, 일로 관통해가지고 용안대니까 일로 뒤에 탄환식 쪽에 일로. 아 탄환이 지금 박혀 있습니까? 지금? 예, 박혀 있습니다. 저 따발총 탄환. 지금 빼자 해가지고 110 쪽에. 선생님 문제가 봐도 알 겁니다. 지금 옷도로도. 왜 지금 탄환을 안 뺐습니까? 탄환 뺄 거라 뭐 그럭저럭 하다. 50년 세월을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탄환. 그 탄환이 박혀있는 한 강명수 씨에게 사사함은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생생함으로 살아나는 현실의 아픔이다. 이듬해인 49년 초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토벌대는 현재 우체국 자리에 경찰관 출장소를 세운다. 이곳의 주임이었던 태민규라는 이는 서북 청년단 출신으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태평정이라는 기념탑을 쌓게 해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게 했다. 바로 이디 이 자리에 이디 망 널러놨나 그것이 밑으로 올라가니까 망 널어져 있었거든. 알은 높고 높이가 높이가 한 5m 더 넘을 거다. 아이가 한 6m 높이는 올라가신 거다. 이것보다는 아주 높았으니까 여기까지 이것보다는 높이 올라가서 아주 그뒤서 올라가면 막 높았으니까. 그 언제 저기 경찰 쪽에 들어가서 그때 얘기를 해줬어. 태평정 얘기. 아 태평정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태평정은 그 서한도 끝난 후에 경찰관 파견들 내가 이리 와서 이제 그저 그 치안을 가기 위해서 여기 와서 주둔했거든. 주둔하니까 이 주둔 경찰관들이 와서 그 당시에 그 경찰관 책임자 된 태민규 씨가 이제 기념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공사를 그때 와서 이거 했는데 이거 쌀 때는 요즘 보통 우리 기술도 아니고 이거 싸는 사람들은 그때 좀 잘 싸는 사람 뽑아서 이제 싸는 사람 싸고 우린 이제 각 마을마다 돌 뭐 한 개 가져오고 이렇게 쌌는데 왜 태평정이 하냐면 저는 그 확실히 보시면 그 태민규 아씨가 태가거든. 그러니까 태평할 평때 정 그렇게 아마 나 생각 지금 생각 그렇게 해서 태평정이라 지은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이제 뭐 하니까 이제 이거 땅 내 땅이거든. 그 당시는 뭐 내 땅 나 땅 없었지 뭐 그냥 험드는 거니까. 그냥 자기 땅인데들 이렇게 다 뜯어서 이제 먹는 거지. 야 태평정이 그 언제 지었습니까? 49년도쯤 될 거예요. 거기서 보초를 샀습니까? 아, 예, 사고 말고. 어떤 식으로 샀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보초를 샀습니까? 대충, 아니, 경비, 경비. 사무실은 이쪽에 있었고, 여기 그 조대조대 하고. 경비형 상을 해야죠. 뭘, 무엇을 보초 사느냐? 바닥에 배우는 거. 경비. 그런 걸 이제 서로 연락을 했어. 예, 경비, 경비. 그러니까 그때. 모양은 어떤 모양이 일어났을까? 모양 사각형. 사각형 쫙 끝에. 비 오르면 뭐 헐 그치. 저 전주 높이 충분해요. 저 전주 높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는 듯 보였다. 그러나 50년 음력 7월 귀덕리는 살 떨리는 학살의 공포를 경험해야 했다. 유교를 전후로 섬 전체를 뒤덮은 이른바 예비검속 선풍이었다. 귀덕리에서는 모두 19명이 예비검속 당한다. 대정으로 끌려간 이들은 송악산 부근의 서달오름에서 집단 학살당한다. 이선희 할머니 역시 당시의 예비 검속으로 남편을 잃었다. 나지게 백나지게 그거 12시도 되나마나 하면 이제 저나 저 아들 그거 손심고 어른 이제 니설이 없고 경인 가오라서다 이제 경인이 세관에 가난 아버님 기억 나간 요 세관에서 없고 경인 어지러 가난 날보라 집이 가라니까 걱정 마랑 집이 가라게 영어멍은 이제 그 말이나 저 말이나 그제 들은 말은 이제 어제 고랑 들은 말답네 그 꽉 맥혀져 경은한 이제 집이 오나 그날이 이날도록 그저 절로 우람신가 그냥만 지들은 안겨 오는 거 오는 그렇게 희생된 남편의 시신은 7년이 지난 후에야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랑 영 때라도 찾아보겠으리 모두 돌체 꾸며내 모두 들러내면 한 건 그 수경에 뺀 그냥 심광 다음 몸이 온체 세심은 혹시나 영행 무슨 폐적이라도 심면 알았지만은 그냥 들러내는 게 영 그디서 시중오는 사람은 기억 그게 우리 혼자 무덤에 곧갈라내는 거고 좀 들러내지 내까지 그저 대강대강 들러낸 그 한방장 오르마비 그거 세계 공동무제였대다. 예. 공동무제는데 그지 그 바당 그땐 바당 이제도 그 바당미시 신디신디는 몰라도 바당미시 그땐 나 설남은 미만이다. 예. 형인 그 바당미디 형인 간 그디간 모두 그디 밤은 무한 흙지친 저고 안 다름은 그자 이거 인혁 어주고 허영 놨다네 또 어주운 사람도 있었다. 형에도 이래서 좀 어른들이 확실히 모르는 걸라 그냥 며칠 후에 돌아온다던 남편은 7년 뒤에 뼈만 남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 한 많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홀로 힘겨운 세월을 살아온 이선희 할머니. 그 한 맺힌 심정을 누구에게도 시원하게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숨 죽인 듯 살아야 했다. 50년 세월이 흘렀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건만 그 상처는 쉽사리 할머니를 놓아주지 않는다. 박인출 할머니 역시 예비금속 당시 마을의 이장이었던 남편을 잃었다. 이북 청년이 이 그덕에 저 짐으로 와서 마신 그덕에 저 알동에 짐으로 온 뒤 그런 일이 우선났는 뒤 그나 전학을 먹는 하나네 저 그 사람 대기가 소질이라 마신 소질 순경에만에 미안하다마는 잠깐 저 알려낸 일이 없었나네 먹먹한 영비를 그때 나하는 말이 뭔 사실일까 안 하네 뭔 사실은 과연 없고 그냥 이제는 못 싸울 때 오시는 할머니가 정 없다 하나 옷 차려들이 난 누구 귀인 갈증 하나 또가 이건 그나저나 아니오 그래 듣는 날은 늦어도 아니오 그래 주말에 된 과정 안 뭐나네 의사마신 아직 어디 가시는 무엇을 보냈다네 무슨 이유로 보냈으거나 자기네 모르겠다 하는 거라 주인 보고 이제 무슨 이유로 보냈으거나 갈 일이 있어서 잠깐 오래 살면 일주일밖에 안 탈 거라 한 가는데 5월 25일 날 한 뒤 며칠 날 간 뒤 어떤 단불에 가서 마셨다 죽고야 이분 못하고 한 번만 가장 간 뒤 음력 7월 초일에 날도록 살아보서 그것이 되느냐 빤수 하나 굴레 와장 가고 한 번은 이게 김경한테 내가 이제 주임한테 간 썰을 보내나 담배를 보내나 해주지 뭐든 그래서 다 조금씩만 걱정하지 말래네 그러면 그땐 딱 통행급전 꽉다가 못 가는 게 있더라 마셨 현장에 간 박인출 할머니는 그 기막힌 상황에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14살 날은 허된 통계가 와서 말이야. 음력 4월 14살 날. 14살 날은 이제 가서 마셔. 가난 막 해서 난 감변 우러근에 덕껑 놔두면 떡잼 나가. 그렇지 그쳐지라 마주 발이 어느 거봉 소미 어느 거봉 무슨 거 안될까 늦발간지 나발가고 나발간지 늦발가고 더거이간지 몸때이가고 하는 그냥 우로 나온 사람은 제철로 나오고 중간으로 알려진 제철에 가서 마시면 어느 거 늦간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어떤 식물하면 이제 우리 아시는 학생 그 학교 무슨 거 있어 마시 그 무슨 빈대 담아준 거 교원 그것이나 그걸 직접 찾아내고 나는 어떤 것이냐면 그때에 저 최헌은 포롱은 그 망사 건드러앉은 걸로 이제 난육을 흰게 담아서 그래 망사는 안 속은 것도 되게 그것이 나와서 아고 이거 어떻게 내 고향에 있잖아 고향 하늘에도 뺨에 바꿔서 담아서 한 가지 그 저런 거 있어 이제 그걸로 찾아내서 가능히 배우고 종이편 탁득한 그때는 어쩌면 무실 부고 세계 사람이고 전부 동네 사람이 다 나와 하나 이름은 하나 왔겠다 그냥 저 세계랑 묶고
묻는 게 떠나고 태어난 사람 떠나고 이제 회수되게 하나. 해안 마을인 귀덕 1위도 예비금속의 선풍에선 비껴갈 수 없었다. 당시 예비금속으로 형을 잃은 김진수 씨는 당시의 공포스러운 마을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 제가 알기는 이 동네도 뭐 참 대사람 뻔히 동네 사람이 아는 거지. 제일 나이 많으신 행원 씨나 고일선이나 원래 최초를 쭉 내려 우리 형님이나 그건 임신천이라는 사람이고 또 알레렘은 홍성로, 홍성방, 이보윤, 부문수, 거백김을 주면 달라. 이 동네 일곱은 아주 드나진 친구 일곱. 그 외에는 귀덕선 제일 엄마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귀덕 천지에 조대진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방위군으로 지원해가지고 군인 갔다 와서 죽어 그 사람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만. 근데 조대진 그 사람이 지목한 사람들인가 봐요. 끌려간 사람. 지목한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래. 남한당을 반대해. 야 반대해가지고 출장서 주임하고 같이 연달아 대니까 대리가 직접 와서 저놈이나 찍진 아니지만은 시사의 그 응원대라든지 출장세라든지 이 판마디만 들러보면은 뭐 무조건 다 심어가 보니까 귀덕선은 조대진을 제일 무섭게 봤죠 그 당시. 그 당시 귀덕일이 아까 일곱 분 끌려간 사람에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끌려갔는지 혹시 아유 이니 저 초원에 고기나 끄고 농사지는 사람이 무슨 뭐 소주도 아닌 옛날 늙은 사람들인데 뭐 해당이 무조건 누구 이거 누가 손가락질을 해버리는지 어떤지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요. 저 우렁쟁이 옆에 앞하고 저 소랑 저처럼 많이 어서네 저 소랑 앞이다. 세월이 훌쩍 지나 현장을 찾고 보니 시신들의 뼈는 한데 엉겨 있거나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을의 유족들이 함께 시신을 수습해 봉분을 만들어 공동으로 안장하였다. 3년 만에 수습한 11구의 시신은 지금의 상대리 갯거리 오름 부근의 만뱅디 공동묘지에 그리고 7년 뒤에 수습된 나머지 8구의 시신은 백조일손 지묘에 안장했다. 예비금속 당시 학살된 19명을 포함해 4.3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귀덕리 마을 주민의 희생자는 모두 65명이다. 그때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바쁜 때인데 아 무조건 오고 심어가는 이거 뭐 어디 원을 할 수가 없죠 뭐. 그 사람들의 진영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그렇게 죽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난 절대 아니다. 공안에 못 따라가지. 공안에 타인이 탄 때에 하고 좋고 아니 탄 헌피라도 영향 나왔던 성명을 기부해 줘서 우리 마음이 반갑지. 그 무슨 공원에 그냥 공원에 가고 우리 아장 놀 것과 못할 것과 그때 생각을 무슨 걔는 틈틈이 힘써 매날 이치로 고만히 누나 그저 이날 넘은 생각 어제 희난 것과 저렇게 그저 생각이 그저 답답한 생각만 남수겠지.